안녕하세요. 농부의 농장입니다. 자, 오늘은 11월 1일입니다. 야, 내일 모레가 입동이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이 다가올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뭐 때문에 영상을 찍냐면은 니갈제라늄 물주기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자, 니갈제라늄은 보통 니갈제라늄 이렇게 꽃이 피는 것들 니갈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자, 이거는 뭐 캔디플라워 바이칼라라는 꽃인데, 이 니갈제라늄은 보통 추웠을 때 꽃눈이 형성되면 계속 연속적으로 꽃이 핍니다. 1년에 한번 피는 게 아니라, 꽃눈이 형성되면은, 계속해서 뭐 거의 연중 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름에만 빼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니갈제라늄을 키우면서 대부분 잘 망가뜨리고 잘 죽입니다. 왜 죽이냐면, 이런 식으로 죽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다 말라서. 이렇게 힘이 없어, 이런 식으로. 자, 그왜 이렇게 되느냐? 일반 이렇게 조날개제라늄은 물을 안 줘도 되는데, 물을 말려도 되고, 어느 정도 말려도 이렇게 망가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니갈개제라늄은 이 일반 제라늄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이 제라늄은, 니갈개제라늄은 물을 한번 말리면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말라져 버립니다. 말라져, 이렇게. 이파리가. 다 이렇게 말라버립니다. 처음에 물이 마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잎이 갈색으로 되뇌면서 잎이 하나도 힘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잎이 한 일주일이나 2주 정도 지나 잎이 다 이렇게 노랗게 말라서 떨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물을 한번 심하게 말랐거나 물을 말려서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니갈제라늄은 일반 조랄기고 틀리고 물을 많이 줘도 괜찮습니다. 왜? 물을 많이 주고 물기 많으면 이렇게 파릇파릇하고 잘 자랍니다. 자, 그런데 물을 이렇게 일반 제라늄처럼 말르면 이런 식으로 자랍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니갈 제라늄은 일반 제라늄처럼 키우면 안 되고 항시 축축한 상태로 흙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유지를 해야 되냐? 이 흙이 이렇게 마르기 전에 물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말랐을 때 물을 주면은 잎이 나중에 이렇게 노랗게 떨어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니갈 제라늄을 키울 때는 일반 제라늄은 물을 말려도 되지만 이 니갈 제라늄 물을 말리면 죽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 물을 말리면 처음에는 힘이 없고 잎이 약간 연한 갈색으로 변하면서 말라 죽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파리가. 자, 이런 것들은 대부분 물이 말라서 그러는 거고 또 물을 많이 주면 어떻게 되냐? 잎이 이렇게 빳빳해집니다. 파랗게도 빳빳해집니다. 그리고 니갈 제라늄은 자라는 장소가 햇빛을 많이 안 받아도 자라게 돼 있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잎도 크고 또 이건 해를 많이 받아서 꽃이 잘 피는 게 아니다. 해를 조금만 받아도 꽃이 핍니다. 어떤 형태에서 꽃이 생기냐? 저온에서 꽃눈이 생기기 때문에 해를 그렇게 많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늘 쪽에서 자라는 게 아니다. 약간만 해가 들어와도 꽃이 잘 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니갈 제라늄을 키울 때는 항시 물을 많이 줘야 된다. 어떻게? 물을 줄때 이렇게 조금씩 주는 게 아니다. 흠뻑 이렇게 밑에 여기 이렇게 젖을 정도로 밑에 이렇게 흘러넘칠 정도로 이렇게 밑에 잎이 빠질 정도로 물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흙이 마르면 다 이런 식으로 또 줘야 되고. 이 일반 제라늄은 이렇게 조금씩 그냥 종이컵으로 컵만 이렇게 드레싱해서 이렇게 줬는데 이렇게 해줬는데, 이 니갈 제라늄은 이렇게 해주면 안 됩니다. 왜? 다 말라 죽습니다. 니갈 제라늄은 흠뻑, 밑 흙이 흘러넘칠 정도로, 이렇게, 물이 이렇게 빠져나올 정도로 물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니갈 제라늄은 입에다 물을 뿌려주면 얼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입에다 물을 주면 뿌려주고 햇빛을 보면 이렇게 얼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얼룩이. 돋보기 현상에 대해 얼룩이.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잎에다 물을 뿌려주지 말고 이 줄기에다 이렇게 흙에다가 꼭 맹심해야 됩니다. 니갈은 줄때 흠뻑 주고 또 거두기 마르기 전에 물을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물을 자주 마르면은 잎이 이렇게 하얘지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랗게 되고 또 자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니갈 제라늄은 성장 속도가 굉장히 큽니다. 이만한 모종이 이게 이제 엊그저께 들어온 니갈 제라늄 중에 12개 품목입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는 팔 건데. 이만한 모종이 이 정도 자라려고 그러면 1년이면 자랍니다. 이렇게 크기가. 그 정도로 빨리 자랍니다. 왜? 물도 잘 주고, 물을 좋아하고, 또 속성으로 성장하는 품종입니다, 니갈은.
그런데 이제 꽃눈 생성 시기는 나중에 알려드리기도 하고, 오늘은 니갈 제라늄을 잘 키우려면 물을 잘 줘야 된다. 어떻게? 줄때 흠뻑. 쬐끔쬐끔 주면 얘들이 갈색으로 변해서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흠뻑 주고, 또 약간 그늘진 데에서도 잘 자란다. 이겁니다. 자, 오늘은 니갈 제라늄 물주기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